자, 이제 그 다음 볼법, 이제 두 가지. 자, 첫 번째로 볼 법칙은 뭐냐면, 기체 반응 기체의 반응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뭐냐면 기체가 반응할 때 어떤 법칙이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기체가 반응할 때 어떤 법칙이 나타난다. 특별히 이제 기체만 놓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기체만 놓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제 뭐에 관련된 법칙이냐면 기체의 부피에 관련된 법칙이에요. 부피에 관련된 법칙이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성립하지 않아.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 물론 이건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콩이랑 깨가 있어. 물론 이건 혼합물이긴 하지만요. 콩이랑 깨가 각각 1리터씩인데 이거 두개 섞어. 2리터가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훨씬 1리터보다 작은 부피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혼합물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아까 전에 봤던 묽은 양탄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었어. 그렇다고 마그네슘을 넣어준 그 부피만큼 이렇게 물이 증가하는 건또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지는 않거든. 고체나 액체에서는. 하지만 기체는 뭐가 성립하는 거야?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뭐와 관련된 법칙이냐? 일정 성분비 법칙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니네 표정은 그래도 그게 어쨌다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기체 반응 법칙을 하나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 N2 뭐예요? 질소입니다. 여기에 수소가 들어와요.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생성이 될 때, 요걸 이제 누가 실험했냐면, 그 게일 리삭이라고 하는, 이름도 특이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질소를 얼마를 넣어주면 1리터를 넣어줬어. 1리터를 넣어주고, 수소를 얼마 넣어줬느냐? 3리터를 넣어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암모니아가 2리터가 생성이 되었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 신기한데? 신기하더라고. 신기해서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봤어. 아니, 요거는 좀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산소와 수소 해가지고, H2 물을 반응시켰는데 여기서 물은 뭐냐면 기체 상태 수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될때 산소를 2리터를 넣어주고 수소를 4리터를 넣어줬더니 물이 얼마 생성되었냐, 수증기가 얼마 생성되었냐면 4리터가 생성이 되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뭐랑 동일하냐, 1대, 3대, 2. 이건 뭐예요? 일정한 성분 비율에 의해서 지금 성립하고 있죠. 개수의 비율이 딱딱 맞게 떨어지잖아요. 분자의 개수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더라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기체로 옮기고 봤더니 모두 똑같이 잘 맞았어? 기체. 반응에서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의 비율이 또 어떻게 나타나더라? 동일하게 1대, 3대, 2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여기도 1대 2대 2로 반응을 했는데 밑에도 보니까 2대 4대 4잖아. 약분하면 1대 2대 2가 되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거. 개이사. 오, 짱 신기. 기체는 성립하네. 액체도 해보자. 고체도 해보자 했는데 액체랑 고체는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칙이 나타나는구나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되게 기분이 좋았지. 기분이 좋았어요. 게이리삭은 요걸 이제 발견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도 뭐야? 반드시 화학 반응은 뭐가 성립해야 돼? 기체 반응, 아니 기체 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했다고.
어떻게 나면 살펴봐요? 어떻게 나면 생각해? 그러니까 2리터랑 4리터 넣으니까 4리터 생성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산소를 5리터를 넣어주고 5리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4리터를 넣어주면 수증기는 얼마 생성돼? 4리터. 4리터가 생성되죠. 이유는 뭐야? 1:2:2. 일정한 비율로 반응이 일어나니까. 뭐가 아무리 많더라도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가 반응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럼 얘는 5리터를 넣어주는데 얼마 반응해요? 2리터. 2리터 반응을 할 거고, 얘는 4에서 넣어주시니까 얼마 반응해요? 4리터. 4리터 반응을 해서 4리터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5리터 2리터만큼 썼으니까 3리터가 남겠고, 3리터가 남겠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4리터가 생성이 됐잖아. 그럼 처음에 있던 물질의 양은 얼마였어요? 9리터. 9리터였는데 반응은 얼마가 됐어요? 7리터. 7리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린더 내부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 기체를 넣고 반응시켰더니 부피가 어떻게 됐을까? 줄어들었겠지. 이러한 부피의 비율도,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의 비율도 뭘 이용을 해서, 이 기체 반응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기체 반응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아까 봤던 화학식 하나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뭐냐면 C3H8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기체예요.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기체입니다. 프로페인. 이걸 이제 뭐와 반응시키느냐? 산소와 반응시켜요. 산소와 반응시켜요. 이게 기체지. 자, 반응을 시켜서 어떻게 되냐? 뭐가 나와요?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의 물을 우리 수증기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살펴봅시다. 온도가 이제 100도가 넘는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볼 때, 자, 내가 처음에 여기다 이제 얘를 얼마 넣어줬느냐? 1리터를 넣어줬고, 얘를 얼마를 넣어줬느냐? 얘를 얼마를, 한 얘를, 어디 보자, 6리터를 넣어줬다 합시다. 6리터. 6리터를 넣어줬어요. 그때 이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살펴봐야지. 그래서 반응 전의 부피와 그 반응 후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걸 이제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재밌겠죠?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요걸 해야 돼. 계수부터 맞춰줘야겠죠? 어차피 상승단 표시되어 있으니까. 계수를 맞춰주면 여기는 얼마? 1. 헷갈리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쓰이는 식이 또 따로 있어요. CmHn 플러스 n 플러스 하는 n O2 MCO2 2분의 n H2O 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요 식에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5가 나와요. 5. 얘가 5. 여기 C는 3 나오고요. 여기는 4 나와요. 빨리 배우고 싶죠? 아, 별로 그럴 생각은 없어요. 중3 때 이 탄소의 완전 반응식이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면 하나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따 하나 써줄게요. 이따 하나 써줄게요. 자, 어쨌든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얘 1리터, 얘 6리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반응해?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1:5. 1:5로 반응하죠. 아.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6? 1:5로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얼마 쓰여? 1리터. 그렇지. 그럼 1리터가 소모가 되겠지. 그쵸? 여기는 얼마 소모돼? 5리터. 5리터가 소모가 됩니다. 얼마 생성되냐 봤더니 얼마 생성돼요? 얼마 생성됩니까? 3. 3리터가 생성이 되죠. 여기는? 4리터. 4리터가 생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더니 여기 1리터 있는데 1리터 소모됐으니까 0이 되고 6리터에서 5리터 소모됐죠. 얼마 나와요? 1리터. 여기 3리터 생성됐고 4리터 생성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처음에는 얼마 있었어요? 처음에. 반응 전에는 기체의 총 부피가 얼마였어요? 7리터. 7리터였죠.
근데 생성 후에는 총 기체의 부피가 얼마나 됐어? 8L. 8L가 되었더라.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의 부피비를 구한다. 몇 대 몇이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에요? 반응 전 기체의 부피가 얼마였어? 7L. 반응 후는? 8L. 몇 대 몇이에요? 7대 7. 7대 8이죠. 아니, 너무 쉬워서 설마 그건가 했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기체는 뭐예요? 산소. 산소가 남았죠. 그러면 이 산소를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페인 기체는 얼마입니까? 0.2L. 그렇죠. 0.2L 가 나오겠죠. 방금 설명한 이 문제 있죠. 이게 고2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 2학년 문제예요. 충분히 풀 수 있겠어 없겠어? 방금 풀었잖아요.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물론 고2까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고3 가면 문제의 형식이 조금 바뀌어요. 조금 바뀌어요. 이제 말하자면 질량 뽑아내야 되고 좀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원리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중등이나 고등이나 어차피 배운 게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만 알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게이리산 뭐 이런 거 발견을 했어. 근데 기분이 좋았단 말이지. 근데 게이리산의 기체 반응 법칙은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아보가드로가 발견했어요. 아보가드로가. 아보가드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이제 뭐야? 분자잖아요? 분자잖아요? 분자이기 때문에 요 생각을 하는 거지. 뒤에 나타나게 될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과학자 이름이에요. 지 이름 딱 붙여서 했어. 기체 반응 법칙. 게이리삭의 법칙 하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겠지? 이제 아랑 불편하게 기체 반응 법칙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지 이름 붙였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아보가드로가 반대의 방식도 생각을 한 거지. 반대도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산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물을 만들었잖아요. 수증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설명이 돼야겠지. 수증기가 산소와 수소로 쪼개지는 것도 한번 보기 위해서 아보가드로가 한번 이걸 써봤어. 이렇게 한번 해봤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뭐냐. 쪼개지니까 산소랑 수소를 만들어야겠지. 그럼 어떻게 돼? 식이. 반드시 물질은 뭘로 존재해야 돼? 분자 상태로 존재해야 돼. 그래야 안정합니다. 따라서 H2 플러스 O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H2는 그대로 나올 수 있지. 1 들어가면 돼. 근데 여기는 2분의 1 O2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이게 문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분자 나올 수 있지 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 뭐가 문제냐? 이거를 분자 모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야 뭐. 이게 물 분자의 모형이에요. 얘가 산소, 얘가 수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제 나눠지지. 그러면 수소 분자를 만드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산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아. 2분의 1이라는 건 뭐야? 이게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는 거지. 절반 반띵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뭔가 뭐가 이상한 거야? 모양. 아 그래 물론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어. 이게 더 큰 게요. 원자는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자는 쪼개면 안 돼. 원자는 쪼개면 안 돼. 원자는 쪼개면 안 돼.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뭘 생각했냐? 여기 정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아 정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분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정수비로 고치자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 여기도 뭐가 될 수 있어?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라고 해서 아보가드로가 이렇게 정의했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이 의미하는 건 뭐냐? 아보가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어떤 일정한 공간에 어떤 일정한 공간에 어떤 일정한 공간에 A라는 기체를 넣습니다. A라는 기체를 넣었어. 일정한 공간에. 그때 A 기체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봤더니 N개였어. N개. 분자의 개수가 N개였단 말이야. A 기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개수가 N개였다면 똑같은 공간에 똑같아 보이나요? 좀 작아 보이는데 B 기체를 넣으면 이 B 기체 입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N개가 되더라 라고 하는 법칙을 얘기한 겁니다. 아보가드. 그러니까 만약에 A 기체가 뭐 2리터가 있었다. 그때 입자의 개체가 N개라면 입자의 개수가 N개라면 B기체도 똑같이 2리터가 있다면 B기체의 입자의 개수도 N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뭐가 성립하니까? 부피, B가 성립하니까. 계리사계, 저 부피, B,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건 아보가드로 역시 왜 그러냐면 그 기체를 이루고 있는 뭐가 기체를 이루고 있어요? 분자들이 기체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의 개수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의 입자의 수가 같다면 입자의 수가 같다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 종류상 없이 부피가 동일하다 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야. 기체의 부피가 동일하다면 기체의 종류상 없이 입자수는 같다 라는 겁니다. 그 부피를 이루고 있는 그게 왜 이렇게 성립을 하느냐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분자 간의 거리가 어때요? 굉장히 좁죠. 그러면 이 간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체들은 워낙 자유로워. 자기들만의 일정한 거리만큼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같더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아,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 N2
플러스 3H2 2NH3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3대 1대 3대 1이더라. 근데 기체 반응 법칙을 봤더니 부피비도 성립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 부피를 이루고 있는 뭐가 같은가? 입자의 수를 봤잖아요. 그럼 입자의 수도 같더라. 즉 분자 수의 비율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같냐? 개수비가. 개수비는 뭐와 같고? 분자의 수비와 같고. 이 분자 수비는 또 뭐와 같으냐? 기체의 부피비와도 동일하더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같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 뭔 같지 않아? 질량 비는 같지 않아요. 질량 비는 같을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간단하죠? 여기 이제 성립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서 약간의 고등 과정을 조금만 끌어오겠습니다. 고등 과정을 조금만 끌어올게요. 한두 넓은데 굳이 여기까지 지울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한데. 자, 아, 익숙한 걸로 해야겠지. 이거 플러스 O2 2H2O 수증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자, 이때의 조건을 잠깐 좀 상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이때의 조건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자면 이때의 조건은 0도씨 면 안 되네. 이게 좀 약간 비약이 좀 심한 내용이라 0도씨가 돼버리면 얼음 되잖아. 안 되겠지?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걸 할게요. 이게 설명은 상관이 없는데 그대 헷갈릴까봐. 낮은 가서 뭐 혼돈의 카오스가 생기기 때문에 만만한 걸로 하자. 이때의 조건 다시 한번 가자면 0도씨 일기압 조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후에 가서 배우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상태라고 불러요. 이때를 표준상태라고 불러요. 표준상태 배워보겠어요. 그때 이제 각각 얘네들의 양을 좀 보고자 하는데 양을 좀 보고자 하는데 개수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대 1대 2죠. 3대 1대 2더라. 따라서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느냐? 분자의 모형을 한번 그려보자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야? 수소 분자가 3개 있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질소는 이렇게 N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습니다. 반응을 하니까 각각 어떻게 해야 돼? N과 N이 서로 쪼개지죠? 그래서 이제 수소가 각각 어떻게 몇 개씩 붙는 거야? 3개씩. 3개씩 붙는다. 수소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반응 전에 있던 원자 종류나
개수가. 생성물의 종류 개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변하지 않더라. 아, 똑같이 반응하는구나. 그럼 뭐를 성립하는구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 하나 대 세 개로 반응하죠? 네. 그럼 뭐가 또 성립하는구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이 부피를 한번 살펴봤어요. 부피를 살펴봤더니 그 부피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까 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요 조건 안에서 얘들의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따따따따따라 따라따라따라 67.2리터가 돼요. 67.2리터였어. 얘는 얼마냐? 22.4리터였어요. 22.4리터. 얘는 얼마가 생성되었느냐? 44.8리터가 생성됩니다.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3대 1대 2. 그렇죠. 3대 1대 2죠. 20.4로 쪼개주면 3대 1대 2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피도 뭐 한다? 3대 1대 2로 성립을 하더라. 이렇게 성립하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부피가 성립하니까 이때의 입자의 개수를 한번 세보고자 했는데 입자의 개수를 세보고자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는 3N개가 나왔고요. 여기는 N개가 나왔고요. 여기는 2N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성립한다? 3대 1대 2로 같은 비율이 성립을 하더라 라는 걸 또한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왜 이제 n이라고 쓰냐면 그 n이 좀 이제 나중에 의미하는 게 좀 있어서 우리가 이제 n 이렇게 쓴 게 맞는데 n이라고 쓴 게 맞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설명해 줄게요. 네. 뭐 그 전에 설명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대체로 그냥 이걸 설명할 때는 얘들이 별로 안 어렵네요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뭘 하냐면 쓰잖아요. 일어나서 이거를 질량으로 바꿨다가 부피로 바꿨다가 밀도로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해야 돼. 분자 개수로 바꿨다가. 이걸 양적 관계라고 하거든요. 양적 관계.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내가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때 한번 질량을 한번 재봤어. 질량을. 질량을 재봤는데 얘가 질량이 얼마 나왔냐면 6g이 나왔어요. 6g. 6g이 나왔어요. 얘는 질량이 얼마 나왔냐? 28g이 나왔어요. 28g. 그럼 여기 암모니아는 질량이 얼마일까? 암모니아는 질량이 얼마일까? 34. 그렇지. 34g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럼 이걸 봤을 때 뭐도 성립하는구나? 질량 보존. 질량 보존도 성립하는구나. 근데 질량 B를 살펴본 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3대, 14대, 10, 10이 아니구나. 17. 이렇게 지금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죠. 3대, 14대, 17이구나. 이렇게 성립하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 B라거나 아니면 부피 B라거나 이거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분자수 B죠. 분자수 B. 개수 B, 부피 B, 분자수 B는 다 3대 1대 2로 성립을 하는데 질량 B만큼은 성립해 안 해? 아니요.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질량은 질량 나름대로 뭐가 성립한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간편하게. 그렇지.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을 보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화학관 특유의 알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화학관식 보면 뭘 알 수 있어? 생성물. 그렇지. 반응물과 생성물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해서 어떤 생성물이 나오는구나. 요거 이제 알 수 있죠. 자, 또 뭐 할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거. 이거 보니까 뭘 또 알 수 있어? 기체, 부피. 반응 비를 알 수 있어. 반응 비. 반응 비라고 하는 거는 개수비. 개수비. 그 다음에 부피비. 바로 쓰고 기체비, 부피비, 그 다음에 분자수비. 뭐 이런 거 알 수 있죠. 질량비는 알 수 있나요? 질량비는 알 수 있나요? 질량이 알 수 있을 것 같을까? 질량이 알 수 있을 것 같을까? 엄밀히 따지면 질량비는 몰라. 엄밀히 따지면 질량비는 몰라. 질량비 왜 모르느냐? 일단 질량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뭘 알아야 되냐면 화학식량이라는 거 알아야 돼. 지난 시간에 민생이가 물어봤던 원자량 있었죠, 원자량. 원자량의 상대적인 질량. 요거를 내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그래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자량이라는 게 또 절대적이지도 않아.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또 원자량이 달라. 약간 달라. 그러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지. 하지만 대략적인 질량비는 보면 어느 정도 끌어낼 수는 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질량비는 알 수 없는 게 맞아. 알 수 없는 게 맞지만 그런 특성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 대충 이렇게 반응해서 얼마쯤 나왔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추론은 해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반응에 참여하는 뭐 원자의 종류나 개수에 대한 정보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또 뭐 할 수 있어? 물질의 상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알 수 있지. 근데 절대 모르는 게 있어. 아까 같은 질량비는 몰라요. 또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이 화학 반응을 가지고 뭐는 모르겠어. 예를 들면 물질의 성질. 화학 반응 공부 알 수 있죠. 물질 성질 화학 반응 공부 알 수 있죠. 아니요. 무슨 성질 있어요 수소는? 불에다가 떠내요. 뻥 터지죠. 네. 질소는? 이거는 화학 반응식을 봐야 아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사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있어야 되죠. 네. 뭐야? 염소기체입니다. 염소기체의 성질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알 게 뭐야? 안 그래? 알 게 뭐야? 독가스죠, 독가스. 마시면 아야 해요. 마시면 아예 안 돼. 우리 이제 맨날 보는 아이오딘 화은 이거 있잖아. 아이오딘 화은. 우리는 화학 반응식으로 굉장히 자주 만나요. 근데 이거 분성질 갖고 있는 혹시 알아요? 아니요. 우리 몸에 좋을까? 아니요. 전혀 안 좋습니다. 이거 전혀 좋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그닥 좋은 물질 아니에요. 뭐예요? 황산. 황산입니다. 황산.
좋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굉장히 자주 만나는 놈이야. 하지만 우리 몸에 좋다고 단정할 순 없어. 우리가 그동안 화학 반응식 기계 쓰고 책에서 봤을 많은 물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과연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화학 반응식 하면 절대 모르지. 글로만 써져요. 얘가 위험한 장치, 내가 어떻게 알아? 직접 만져본 것도 아닌데. 뭐예요? 수산화트륨.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죠. 몰라요. 모르죠. 마시면 죽어요. 양잿물이라고 들어보면 되지, 양잿물. 옛날 어른들이 지푸라기에서 태워가지고 물에 딱 타잖아. 그래서 이제 찌끄리에 가라앉히고 그 물 가지고 뭐 했어요? 빨래했어요, 빨래. 그 물로 빨랬어요. 왜 거기 염기성 물질 많이 녹아있습니까? 단백질을 잘 녹인 것 같아. 근데 그 양잿물 마시면 어떻게 돼? 죽어요. 자살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양잿물 먹는 거. 옛날 선조들의 지혜로 양잿물 타서 이렇게 드링킹 하죠. 드링킹. 이런 거 봐서 절대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이렇게는 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질량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제 화학식량을 알고 몇 가지 정보가 있으면, 정보만 있으면 물질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것만 알면 질량비도 알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사전 정보가 좀 있으면 알 수는 있는 거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질량비를 뽑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하, 그렇게 진행 되겠어요. 요게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상폼의 법칙, 질량 보는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등이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를 알 수가 있더라.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량이 좀 나와 있는데, 원자량, 상대적 질량. 그래요. 여기 보면 이거 나와있잖아. 6g, 28g, 34g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지어서 쓴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얘네들의 원자량에 의거해서 쓴 거예요. 원자량에 의거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수소 같은 경우에 원자량이 얼마냐면 수소의 원자량이 1이야. 원자량이라고 하면 상대적인 질량이거든요. 상대적인 질량. 그러니까 1g이 아니고 1mg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어요. 원자량 잘 설명해주자면 단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는 1이야. 왜 그럼 수소가 1이냐? 기준이 누구냐면 탄소예요. 원자분의 6번인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를 12로 잡았어. 탄소를 12로 잡으니까 탄소 하나에 대했을 때 수소 몇 개가 오면, 수소 이제 12개가 오면 두 개가 질량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1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고 탄소가 10이니까 질소가 14. 그리고 뭐 산소가 16.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주는 거냐? 수소 1이잖아요? 네. 1이니까 총 몇 개? 6개지. 그래서 6g. 그래서 이제 그램이 붙기 위해서, 그램이 붙기 위해서는 이 개수도 중요해요. 입자의 개수도 중요한데 입자가 NA개만큼, 이 개수만큼 있으면, 요 개수만큼 있으면 뭐가 되냐면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여준 거랑 똑같아요. 개수가 이만큼 있으면. 이 NA를 뭐라고 하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거든요. 아보가드로 수. 이게 몇 개냐면 단위가 좀 세요. 단위가 좀 세요. 6.02 곱하기 10에 23제곱 개야. 엄청 많죠? 그럼 수소 한 개의 질량이 얼마나 작다는 얘기야. 이만큼의 개수가 있어야 얼마야? 1g인 거야. 이만큼의 개수가 있어야 1g인 거야. 수소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얼마냐? 실제 질량이 얼마냐?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제곱 그램. 탄소 하나에
실제 질량이 얼마? 1.9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제곱그램.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지. 그래서 뭘 쓰는 거야? 그래서 원자랑 쓰는 거예요. 너무 단위가 작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6g이잖아요? n2니까 아까 14잖아. 28 되는 거. 여기는 a2죠. 2죠. 2. 2개. 난 여기 a3. 14에 3 더하니까 17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수소 분자가 3개 있으니까 6인 거고 하나 있으니까 28 그대로 가는 거고 얘는 17이 2개 있으니까 3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질량 P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 이게 이제 고2 과자. 고2에서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때도 난 항상 이렇게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요. 될 필요가 없거든. 애들이 뭐 알아봤자 머리만 못 잡아고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고2 때 나오는 부분인데 화학1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좀 이제 미리 예습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 자, 이제 뒤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은 문제지 뭐. 네. 한번 풀어보시고. 아, 성취도 평가. 우리 그러면 내일은 뭐 할까요? 총정리를 할까? 중1부터 시작해서 중1엔 이런 게 있었어. 중2엔 이런 게 나오지. 쭉 한번 정리해 줄까요? 이렇게? 네. 뭐 그렇게 하는 거. 정확히 날짜가 언제야? 6월 20일. 20일? 네. 한참 남았구나. 그래. 싸먹싸먹 하면 되겠지. 싸먹싸먹 합시다. 아이고, 좀 수고했어. 배고파. 밥 먹어야지.